헤어길러리 레전드 붐. 다운펌 댄디컷 하고 왔는데 이게 맞나? 엄마가 깔끔하게 잘 잘랐는데 모텔 입구임? 미용실 가서 유아인 머리 해봤는데 MZ세대 같냐? 왜 이렇게 화났냐? 막상 해보니까 빅뱅 시절 GD 뱅헤어 같기도 한데 적응되면 괜찮아질 것 같음. 난 만족. 혹시 모닝 끌고 다님? 다운펌 1일차 이거 어떻게 함? 전역하고 머리 좀 길러서 다운펌 처음 해봤는데 진짜 밀어버리고 싶다. 다시 상륙 돌격형으로 칠까 진짜 우울하다. 어딜 다운한 거? 기분. 이건 아하. 다운펌이구나. 아, 토블럭 상고로 잘라달라고 했는데 이거 맞냐? 아주머니가 예쁘게 알아서 해준다길래 믿고 잘랐는데 이렇게 된. 퍼즐 맞추고 싶나? 봐야겠지? 아, 여긴 진짜 노다지네. 무슨 뒤통수를 고구마 마탕 만들어놨나? 머리 많이 이상하냐? 믿기진 않겠지만 두피 케어 열 펌이라 해서 10만원 주고 함. 타란티올라 같은데 니들이 보기에는 어떠냐? 길거리에서 나 마주치지 마라. 다른 펌 조진 거냐? 애매한데 왜 버팔로가 됐냐? 험한 거 3일 만에 다 풀림. 3일 지난 결과 이거 AS 해달라고 하면 무료로 해줌? 진짜 어떡하냐? 밑에 존나 억울해 보이네. 미연 씨 주인공 컷. 작심 3일 펌. 6개월 길은 장발. 어때? 눈 보면 죽냐? 스위트홈에 나올 것 같아. 씨발 새끼야. 아니, 닮은 애가 있었던 것 같아서. 투벌럭 이거 맞나? 이건 어떻게 미용사 고수했는데 무릎 아니냐? 무릎에 털이 왜 나냐? 무릎에 가발 씌운다. 근데 눈썹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얼굴인 거 본데. 어우, 엄청, 머리가 엄청 길구나. 국내 미용실 머리. 이거 맞냐? 정면이다. 타짜 짝귀. 마, 배좀 섞어주이소. 내 소위 이래가. 머리 평가고. 밭에서 뽑아왔냐? 미용사 고소해도 되냐? 거울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온다. 야, 머리 이게 맞는 거냐? 미용실 시발년 투블럭 흰자 머리 해달랬는데 이것도 이게 뭐냐? 눈썹 존나 많았네. 시발 눈썹 저렇게 일부러 한 거지? 신기하네. 화나면 원래 저렇게 되면 얼마 봄해봤는데 망한 거냐? 아저씨가 물어보던데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머리 조커처럼 잘랐다 망했다. 아, 이번 할로윈 조커 코스프레 존망했네. 펌했습니다. 괜찮나요? 탈모임? 탈모는 아니고요. 머리가 가늘어지고 좀 빠지네요. 그게 탈모입니다. 선생님 약 드십시오. 나보다 머리 심각한 거 아니면 찡찡대지 말아라. 눈까지 다 찍어라. 눈꺼풀만 찍으니까 징그럽잖아. 게임 커스터마이징 스크린샷이잖아. 시발로 머리는 눈을 찢치고 눈이 존나 징그러워. 뭐고 이거 검정고무신 아니야? 진짜 그 아저씨 닮았네. 이거 입 이렇게 가리고 있는 아저씨. 그 기철이가 욕하네 아빠. 똥포 아저씨. 두상 있다구라 머리 그냥 밀어버렸다 씨발. 타오 아님. 미용사님 상안 부분 다 잘라주세요. 상안 부분이요? 와, 예언마술 했네. 아, 웃기네. 거슬린다고 집에서 벤치로 빼버린 사람. 본인 얘기네. 미화가 지 1월 18일 낙상사고로 뒤꿈치가 아작나서 외부로 노출된 철심 3개. 내부 스크류 1개 박는 수술을 했는데 7주 지나 8주를 접어드는 그저께 뒤꿈치가 너무 아프고 발등도 총에 맞은 거냐 아프기 시작해서 붕대 풀고 뒤꿈치 철심을 살펴봤더니 이놈이 과하게 살에 파묻혀 있는 걸 발견. 처음에 본 거랑 너무 차이가 크길래 벤치를 돌려서 살살 빼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셀프로 뽑아버렸다. 그리고 잘못하면 뽑은 곳으로 감염됨. 감염되면 입원하면 되죠, 씨발. 해용대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만. 젊은 사람도 골로 가는 건데 치사율이 50% 찍는 병인데, 씨발. 이상한 부분에서 센척 허세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병원 갑시다. 감염을 개조스러워 보지 마세요. 진짜 억하고 뒤질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2주 뒤볼건 의사가 아니라 네몸 염하는 사람임. 그걸 병원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뽑았다고, 관우임. 손이 아니라 벤치로 뽑았어. 아니,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곰표 맥주엔 곰 들었냐, 봐봐.
저 새끼는 곰도 처먹어 왔나 보네. 치노맨 진짜 지들이 버터베이스라고 해놓고 곰표백주에 곰 들었냐고 반박한 놈은 지가 무슨 대단한 반박거리 찾은 것 마냥 뿌듯해하고 있겠지. 제정신인가 진짜? 저럴 수가 있지.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오히려 살찌네. 짜라 볶기 이런 것도 나왔구나. 사리곰탕에 밥, 뭐 밥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삼계탕이야? 닭인가? 2일차. 와 1, 2, 3, 4, 5, 6, 7, 8, 8개. 계란 말이도 있네. 와, 씨. 단백질 폭발하겠네. 이거 삼계탕이야? 야, 그래. 얘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먹방 BJ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먹방을 하셔야지. 그냥 틀어놓고 좀 먹으면 안 돼요? 아, 난 진짜 이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냥 진짜 좀 영상 찍어놓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잘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기회를 버리냐고. 사리곰탕 엄청 좋아하나 보네. 이흰 국물을 좋아하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삼계탕이랑 탈모 갤러리에서 연구 차단당하는 법 짤방. 탈모 갤러리는 디스인사이드에서 탈모 증세가 온 사람들을 위한 갤러리이다. 이곳에서는 머리가 빠지는 사진이 연구 차단 짤방으로 통한다. 우측에 민들레시 사진 말고도 다양한 연구 차단 짤방이 있다. 또한 탈모 갤 특유의 저주글이 있는데 낚시글을 올린 뒤에 당신은 탈모의 저주에 걸렸습니다라고 적어놓으면 모두 탈모를 피하기 위해서 저주글대로 썩 물렀거라 리플을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디스인사이드에 탈모 갤이 생긴 덕분에 탈모가 일찍 찾아온 배우 김광규가 뒤늦게 탈모의 요정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당신은 사악한 정원사 요정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댓글에 썩 물러가라 사악한 요정아라고 적지 않으면 오전엔 당신의 머릿속에 숨었던 요정이 당신이 잠들면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머리카락을 흔적조차 없이 밀어버릴 겁니다. 썩 물러가라 사악한 요정아. 이게 머리카락도 없는 게 까불어. 내 머리카락은 모공속에 있어. 곧 다시 날 거라고. 바보야, 모공이 아니라 하수구겠지. 네 머리카락은 다 빠졌어. 그것도 모르니. 아저씨는 마음씨가 내 머리예요. 탈탈탈. 전대원 탈모. 형은 상투틀 머리도 없잖아 지금. 없는데요? 머리카락이 있는 것은 머리,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대가리. 그래서 생선은 대가리라고. 그림 7.24처럼 마찰 없는 구형 위에 구형 대머리 꼭대기에 앉은 바퀴벌레가 반지름의 3분의 1인 수직인 위치에서 아래로 떨어짐을 보여. 이분은 왜 투블럭을 거꾸로 하셨나요? 당신은 탈모 빔을 맞으셨습니다. 탈모 빔을 맞은 이유를 30초 안에 댓글로 자라나라 머리머리라고 쓰지 않으면 이번 달 안에 남아있던 모든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됩니다. 머리를 타악기처럼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리코더 연주하는데 미러볼도 있고 너무 호화스럽게 공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와, 추파춥스. 이 씨발 나라 망했다. 친환경 알짜기 배추. 어깨 존만한 알배추가 4,980원이야 씨발. 친환경이라 비싼 게 아니라 선택지가 친환경밖에 없음. 환경 파괴 니그로 아동착취 플랜테이션 GMO 제국주의 통큰 알배추 같은 건 없나. 슬픈 시한부 만화. 이제 2주 후면 돌아가실 겁니다. 죄송해요. 이제 2주째인가. 어이, 죽을 시간이다. 그리고 이거 반대 상황이었다니까. 헤카테 형이 PT 받는다고 그때 어디 헬스장 가가지고 몸 그 인바디 재고 뭐 다른 걸 재는데 거기 있는 PT 선생이 금방 돌아가시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카테 형이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서른 전엔 돌아가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형이 일단 PT는 안 끊고 뛰고 오니까 서른 넘으면 저 사람 진짜 킬러를 사든 자기가 직접 가든 일단 저 친구는 내가 서른 넘으면 죽여버릴 거라는데 카테 형이 지금 33이거든요 올해 간다 그러던데. 올해 버킷리스트 달성하러 올해 가신다고 이렇게. 어이 죽을 시간이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갔다 오면 유튜브에 제가